자신만의 룩을 찾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룩? 룩. 룩? 예. 연예인이 되시던 요새 이제 룩에 대해서 또 신경을 아, 참네. 뭔 연예인이야. 시작하시나 봐요. 아, 네. 그게 아니라 네.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것은 네.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옷뿐만이 아니라 네네. 뭐 자신의 꿈이라던가 자신의 일이라던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평생 축제가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룩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그냥 단순한 뭐 외모나 패션뿐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그냥 정체성을 그렇죠. 네. 자기에 맞는 옷 말 그대로 자기에게 맞는 일 자기에게 네. 맞는 뭐 사람 네. 뭐 이런 것들 어울리는 뭐 일을 뭔가, 하고 그렇죠. 뭔가 어울리는 그 일에 어울리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어떤 캐릭터가 딱 그렇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약간 흐릿흐릿한 분들도 네. 있고 뭐 그런데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뭔가 그냥 딱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라는 게 딱 떠오르면 그것도 참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 네.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평생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걸 이제 표현 영어 표현으로 하면 you look good 딱 그거죠? 아. 네. you look good? 네. 그게 당시 단순히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 이 기타를 보시면 자신의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에 확실히 네. 그죠? 그렇죠. 정말 뭐랄까 그렇지야말로 그 룩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가장 그 사람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그렇죠. 확고하게 심어놓은 거의 세뇌에 가깝게 자기 맞아요. 디자인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놓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룩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 맞아요. It looks good.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레치가 나와서 뭐 말인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레치 어쿠스틱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렌처 시리즈를 한번 했었어요. 이 목장주. 그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막 그 꼴배가 풀매가지고 니즈 먼저 딱 쓰고 네, 가면서 기타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특징적인 렌처의 이제 스펙이 저 역삼각형 맞아요. 사운드 홀이었죠. 네, 그래서 그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렌처를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그 렌처의 다른 이렇게 펭귄이랑 팔콘의 또 다른 이런 그 일렉 기타의 디자인과 접목한 모델이 있는 줄 이번에 또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그런 디자인적인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어쿠스틱 기타 디자인의 거의 끝판왕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렌처 때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펭귄이랑 팔콘이라는 또 하나의 룩에 그렇죠.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네, 두 가지의 기타들을 맞아요. 얹음으로써 또 하나의 확실한 룩을 완성을 시켰죠. 이거 보면 저 옛날에 한참 어렸을 때 제가 스무 살 때인가 스물한 살 때 그 잡지나 이런 데서 봤던 그 기타가 생각이 나요. 요 기타 보면 그 천사 모양으로 된 일렉 기타죠. 아, 네네. 그런, 그쵸, 네네. 그런 느낌이 약간 상상이 네네네. 돼요. 그 천사 우리 어렸을 때 그 천사 맞아요. 모양으로 된 일렉 기타 짤로 되게 많이 여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특히 기타 그런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맞아요. 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그리치 이렇게 보시면은 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디자인들이 워낙 그렇죠. 일렉 기타에서도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익숙하신 디자인이 오히려 어쿠스틱 쪽으로 와서 맞아요. 더 이게 보시면은 네. 본인이 쓰신 책이시죠? 네, 맞습니다. 책 공부하시려고 지금. 아, 저희 브랜드 뭔가 오랜만에 할 때마다 요새 자주 꺼내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뭐 그레치에 대해서 설명을 오랜만에 한번 드리면은 1883년,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150년 가까이 됐는데 미국 뉴욕에서 독일 이주민 프리드리히 그레치가 설립한 그레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리드리히가 벤조, 드럼, 탬버린 이런 거 만들다가 아들 프레드. 아들 프레드가 이제 기타 제조에 본격적으로 투신을 주니어.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챗 애킨스, 조지 해리슨, 그렇죠. 네, 브라이언 세처 등 여러 유명 기타리스트가 이제 그레치를 연주하면서 점점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룩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기타가 된 거죠. 그레치의 기타에 뭐 이제 유명한 것들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브라이언 세처하고 챗 애킨스 그 모델들이 네. 워낙에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단일 모델로서 유명한 건 역시 화이트 팔콘과 펭귄이겠죠. 네, 화이트 팔콘. 네, 오늘 그 화이트 팔콘과 펭귄의 디자인을 얹은 렌처 시리즈를 보고 계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치 한번 오랜만에 브랜드 소개 한번 쫙 해봤고요.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 G5022CWFE 역시 그레치.
모델명이 복잡해요. 네. 숫자가 4개씩 들어가고요. 영어도 막 4개씩 막 들어가요. 네. 아이바네즈와 함께 가장 복잡한 모델명을 맞아요.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죠. G5022CWFE 렌처 팔콘입니다. 팔콘. 네. 이 팔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별명으로 그 뭐 워낙에 일렉 기타에 관심 없으신 분들에게도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기타였고요. 지금 그냥 모르고 보셔도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금장 보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사람이 네.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금과 네. 화이트, 네. 뭔가 깨끗하면서도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네, 그렇죠. 큼직큼직하고 네, 89만 원이고요. 원산지 인도네시아. 전장 110cm, 두께 114mm, 75mm 9플릿 뒷뜰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탑솔입니다. 솔리드 스프루스 탑 갖고 있고 바디가 메이플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백앤사이드, 그리고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넥이고요. 골드 스파클링 바인딩,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디럭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42.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신세틱 본넛이네요.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그리고 프렛은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35mm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시맨의 아이시스 3 프리앰프 픽업 시스템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컴펜세이티드 신세틱 본세들이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네. 뒤에가 네. 저거 아치 네. 아치 뒤에가 아치로 백 네. 아치로 백이래. 아치로 백. 네. 아치로 백 돼 있어요.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뒤에가 아치로 백 돼 있습니다. 네. 뒤에가 아치로 백 돼 있습니다. 정말 정체 불명의 말한 도중에 예. 얘기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아치백입니다도 아치백. 아니고 네. 아치로 백 돼 있습니다. 예, 뒤쪽이 아치 형태로 돼 있습니다. 네. 뒤에가 아치로 백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자, 무게를 무게. 쟀고요. 네. 보여줘야지. 네. 몇 대 몇? 48, 72까지 갔어요. 72? 72면은 거의 뮤직맨의 가벼운 일렉 기타들보다 무겁다는 얘긴데 지금. 과연. 이제 첫 기어라서. 아, 영점이 네. 전혀 없죠. 저희가 원래 이제 촬영을 한 2시나 3시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10시부터 10... 만나가지고. 네. 뭐 하는 짓인가. 네. 네. 힘이 넘쳐나요. 그렇습니다. 네. 좀 보겠습니다. 66. 잠깐만 66. 누가 더 제가 이겼습니다. 1.2 차이죠. 저 1.8 차이네요. 네, 제가 1.2 차이. 2 몇 썼어요? 응? 아니, 1.2가 아니구나. 0.6 차이밖에 안 나네. 0.6, 0.6. 네, 0.66 차이밖에 안 나네. 네. 2.66이요. 굉장히 무겁네요. 이게 지금 어쿠스틱 중에서는 최고 무게 기록을 갱신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네, 2.66. 그 우리 저기 야마하의 트랜스 어쿠스틱 모델이 맞아요. 2.5가 넘었거든요. 네, 2.5대였는데 2.6대는 없었어요. 아직 이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네.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딱 잡으니까 힘이 확 들죠. 이게, 네, 힘, 네. 힘들어요. 2.66이요. 예,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명음 씨가 뭐 오늘은 좀 이겼으면 아유 시끄럽고요. 자,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컨덴서요.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뭔가 푸근하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 바디 크기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무게감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어쿠스틱 하면 되게 좁다고 생각하는 그 자글자글하고 쭉 펼쳐져 있는 그런 EQ인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약간 투박한 느낌이에요. 네. 그죠? 네, 투박해요. 조금 뭐랄까? 그래서 이런 게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리얼벨 듣다가 64비트 벨 듣는 느낌. 이제 이 표현을 요즘 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 해상도가 약간 비트 크러쉬 한 단계 딱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살짝 투박합니다. 덩어리가 좀 들리고요. 근데 사실 뭐 까놓고 딱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레치의 어쿠스틱 기타는 일단 가격대가 89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디자인 값으로 돈을 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디자인으로 그냥 디자인만 가지고도 이 정도 가격이 예상이 되는 기타인데 소리까지 이렇게 괜찮게 놔준다니 감사하다 아마 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아이돌 그룹에
비주얼 담당인데 노래도 곧 잘하네? 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전 싶어요. 사실 그 정말 강력한 비주얼 담당들은 노래를 거의 뭐 안 부르다시피 해도 맞아요. 네, 그 자리를 일단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경우가 되게 많은데 노래도 곧 잘한다 이러면 이제 큰 메리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할 브랜드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저희가 팔콘 말고 펭귄을 할 텐데 펭귄 84만 9천원 비슷한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 모델들은 그냥 이 정도 가격대에서 디자인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맞아요. 사운드는 그래도 이 디자인에 적절한 정도의 사운드. 사실 이게 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네네. 요 가격대에. 네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디자인 값으로 다 썼다. 그리고 또 있잖아 이런 기타 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오히려 외모 때문에 손해봐요. 아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과 투자를 확실하게 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고장하잖아. 좋아요. 이게 사실 사장님이 약간 좀 큰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오늘의 첫 기어로 한번 비교할 기어 없이 이거부터 듣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닌가. 소리 괜찮잖아요. 네. 디테일한 사운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인 예를 들어서 테일러라든가 레이크우드나 이런 브랜드에 뒤에 왔으면 크게 손해를 맞출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혼자서 먼저 딱 들어왔을 때는 적당히 그냥 외모에 어울리는 정도의 사운드가 나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F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까는 게 아니야 지금. 네. 투박하죠. 네. 잡아주시죠. 어떻게 잡아볼까요? 미들 좀 빼고 로우 좀 많이 빼고 전체적으로 사운드 자체가 너무 약간 무겁죠? 네, 이렇게 큼직해서 좀 더 뺄게요. 네. 네. 뭐 해상도가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그냥 가볍게 쓰시면 뭐 나쁘진 않은 느낌. 괜찮죠? 네. 네. Not bad.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핑거를 톤을 잡아놓고 치니까 오히려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오는 게 괜찮네요. 네, 스트로크에서는 그 해상도가 이제 하이 쪽에 뭔가 입자가 네, 많지 네. 않아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찰랑거리가 워낙 맞아요,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톤을 좀 잡아놓으니까 따뜻하고 소리가, 안정감이 네.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있잖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있잖아. 알겠습니다. 있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여러분 뭐 정원 밴드 있잖아는 두 버전으로 발매가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뭐 다양한 버전으로 찾아서 들어주시고요. 12월 28일 날에 정원 밴드 콘서트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이런 얘기 제가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네. 하나 티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소는 V홀이고요. 시간 미정입니다. 아니면 8시예요. 뭐 미정이야.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468화에 모놀리스 어쿠스틱 캠프 로드스타 30W 모델이었죠. 뭐 아주 뭐 저희가 인당 55,000원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네. 네, 잡았다 요놈님 네. 즉석 버스킹이 잘 들었습니다. 명음님 금손 이누님 꿀성대 잘 아유,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기분이 좋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잡았다 요놈님 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재밌었죠 저희가. 아니, 재밌었어요? 되게 놀면서 한 리뷰가 됐는데 네. 네. 뭐 하여튼 요새는 이 가성비 좋은 버스킹 앰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버스킹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오늘 영하 5도 네. 버스킹 자제해 주세요. 네, 네. 3월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손가락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조심히 일단 겨울을 나시고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룩을 찾는 기어라고 드리겠습니다. 소리 이 정도면 기대 이상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0, 7.5. 네. 저 이거 7.5에서 5 올렸거든요. 아, 네, 네. 왠지 올린 아세요? 이유는 체데킨스. 아, 체데킨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기타의 그 사운드가 정말 뭐랄까? 되게 그냥 투박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이런 어떤 또 그 매력이 있어요. 네, 자기만의 아까 명업 씨가 말씀하셨던 그 룩의 범주에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좋은 밸런스로 들어가 있다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가 이제 펭귄이거든요. 네, 펭귄. 오히려 펭귄이 저는 바디 사이즈가 작아 갖고 부담스러운 EQ잉이 조금 더 빠졌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 쪽에서 저쪽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해 봅니다만 몰라요. 어차피 외모에 집중한 기타들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팔러 바디를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 약간... 팔러 바디 하면 그 깁슨의 깡통 소리가 네, 먼저 생각나기 생각이 때문에 나서 네. 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우리가 뭐 하여튼 이 뭐 엄청난 전보에서 그쵸. 슈퍼 전보에서 팔러로 좀 확실하게 극과 극으로 가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펭귄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